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 스케줄과 루틴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어 텔레커뮤팅 또는 텔레워킹이라고도 한다.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 스케줄과 루틴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근무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도 않고 모든 회사가 이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집에서 일하게 되면 집중하기가 어려워 정해둔 스케줄 또는 계획을 따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재택근무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 먼저 회사 또는 클라이언트 등 고용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집에서 할 근무 내용, 회사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근무 결과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집에서 일할 때는 언제든지 동료들과 소통이 가능해야 하므로 와이파이 또는 인터넷 연결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스카이프, 구글 행아웃, 왓츠앱 등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 및 앱을 활용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부서 동료들과 아침, 점심 그리고 근무 마감 전까지 총 하루 3회 정도 온라인 화상 미팅을 가지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재택근무를 위한 적합한 장소. 재택근무 시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집안 휴식을 위한 공간과 일을 위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이때 인터넷 연결 상태도 꼭 확인하도록 한다. 펜, 컴퓨터, 종이 등 사무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구비해 놓도록 하자. 소파 또는 침대에 앉아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 등 집중을 흐릴 수 있는 물건 주변에서 일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있는 따로 정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집에 아이가 있다면 학교에 있는 것처럼 숙제하기 또는 책 읽기, 중간중간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 등 스케줄을 짜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스케줄 짜기. 재택근무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갈 때처럼 스케줄을 계획하여 따르는 것이 좋다. 이는 집에서만 있으면 잊기 쉬운 개인 위생 등을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 게을러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일에 집중할수록 자유시간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긴 자유시간에는 운동을 하여 일의 능률을 높이고 정신과 신체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재택근무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즉, 회사에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스케줄과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